그런데 며칠 뒤 주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발 한 발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어머님.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둘째 아들 내외와 외출에 나선 노부부. 게다가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시부모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식당. 제작진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장식은 이렇게 외식이에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드세요. 아니요, 됐어. 내가 먹고 싶어요. 아니에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버님, 드세요. 딸이라 해도 믿을 만큼 시부모에게 살갑게 대하는 둘째 며느리. 네, 어머니 아버님이 잘 계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어머니도 저도. 어머니 어떻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쳤어요? 화장실은 딸 같이 가. 아니야. 여기 같이 가. 아버님 그냥 안 되겠어요. 안 가르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효부가 될 만한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부를 향한 며느리의 학대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듣기 민망할 정도의 폭언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허기진 시부모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아이들만 데리고 야식을 먹는 며느리. 그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